여기 동일학년 시작. 동일학년 지도교사와 교사 학습평가 방법의 3 회계했을 때 실제 방향은 연결되는 부분.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교수 학습법은 다를 수 있어요.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초등 선생님하고 중등 선생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초등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협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축이 뭐예요?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그런데 중등에서 선생님들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둘다 교과용 도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얘는 교사용 지도서는 법적인 지위가 있어요. 왜? 그게 있어야 이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제 관련한 협의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이거 내려놓을게요. 교과서를 여러 명이 수업할 때는 그 기준을, 수업과 출제의 기준을 어디서 둬야 된다? 교사용 지도서에 둬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기간 휴직도 이제 뭐 자율연수 휴직도 있고 해서 다양한 휴직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휴직 형태를 기간제나 시간 강사님이 오셔서 저 파트너들이 연중에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출제 기준은 어디다 둔다? 교사용 지도서에 둔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그것보다 쉽게 내고 어렵게 내는데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교사용 지도서에 언급되지 않는 것은 출제하지 않는다. 그거를 교사 협의회에서 아예 문자로 명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교과 협의록입니다. 제가 자양 뭐 있을 때 출제는 제출 마감 일주일 전에 완료하여 충분한 교과 협의를 통해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사용 그 예비 문제랑 요거는 뭐냐면 요건 좀 이따가 또 다른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느 분이 시험 낼 때만 되면 그렇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요렇게 제출 마감 일주일 전에 완료하여 충분히 교과 협의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출제 원칙. 물론 형식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명문화해서 여분의 두 문장을 출제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린다. 그 원칙을 정해놨어요. 여기 하나는 교사용 지도서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출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복사해서 드릴게요. 교과 협의회에 아예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붙여넣어 드릴게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마감 일주일 전에 출제는 어디에 기반을 둔다? 그러니까 기간제나 시간 강사 선생님이 오셔도 선생님 출제 기준은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미리 이렇게 아예 명문화시킨 거예요. 어때요? 자, 1, 2, 3, 4번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자, 채팅창에다. 그동안 아이들이 1년 만에, 네, 아이들 1년 만에 안 바뀝니다. 네. 어휴, 선생님 훌륭한 거 깨달으셨어요. 예, 1년, 아이들이 우울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은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데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2번, 3번. 예. 근데 이게 학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교과 협의회예요, 교과. 영어과 협의록에다가 아예, 그리고 여기 영어과 협의록에 다 도장 찍잖아, 여기. 예? 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갈등 해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